좋은 게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제 피로 죽이러 왔다. 그리고 이제 싸움 됩니다. 진짜 이것만 보고 있었어. 저 장면에서 쇼비 선수가 잘한 건 어떤 건가요? 그냥 각을 잘 봤다? 네. 포지셔닝이 일단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장면 자체가 좀 멋있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자가 용이니까 무조건 용한테 해야 하는 상황이고,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이제 나로 공을 통한 변수를 만드는 게 최선의 플레이였고, 제가 벽 뒤에 있는 것이 상대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서 전멸까지 허용할 생각으로 좀 일부러 멀리 있었는데 꽤 잘 통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말로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술인 것 같아요. 각 보는 것 자체가. 일반적인 살루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용둥지 안에서 이 스킬을 쓰면서 상대한테 맞춰서 이제 풀 공을 쓰려고 하는 반면에는 쇼비 선수는 이제 1호에 넘어가서 풀 공으로 이제 상대한테 아무것도 못하게끔 한 게 엄청 잘한 것 같아요. 그 예에서 약간 용둥지가 좀 뭔가 인상 깊었던 게 용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약간 좀 순간적으로 좀 많이 이동하거든요. 약간 벽을 넘어온다 보니까 용둥지 한 번 나왔는데 갑자기 풀 공 막아버리니까 나름 깔끔하게 콤보 넣은 것도 약간 침착함이라고 좀 생각해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약간 좀 분두더기가 없는? 다시 보니까 어때요? 잘한 것 같아요? 잘했네요. 네. 이번에는 어떤 챔피언으로 명장면을 만들고 싶은가요? 이번 시즌에 막 어떤 챔피언을 명장면을 만들고 싶은 거 없고 그냥 잘 하다 보면 명장면이 나오는 거라서 명장면을 낼 수 있게 잘 하고 싶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.